선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차 되어서 제 인터뷰가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처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처는 드림파크 주성본부에 있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처 중 하나의 처로서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우리 처의 업무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 인허가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 내 유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 계획을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내 부지를 관리하는 업무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공유수면 인허가, 수영장 승마장 운영관리, 그 다음에 캠핑장 조성, 그 다음에 태양광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 드림파크 스포츠 센터는 2014년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 수구 경기랑 근대 원종 경기를 진행한 경기장이고요. 이후에 4년의 등급 기간을 가진 끝에 2018년 8월 1일 수영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권 등 주변 이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인공수영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랑할 거리는 부족 지역 내 유일한 50m의 국제 규격 수영장으로서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영장이나 승마장 같은 다른 시설물들을 관리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센터로 오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료 셔틀버스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분들이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판을 따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요원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개장 초기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포츠 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게시판 등을 통해서 불편한 점들을 접수받고 저희가 답변해 주는 식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영관 혹시 이제 북쪽 지역 내에 유일하게 있는 50m 국제구역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장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깨끗한 수질과 이제 쾌적한 환경인데요.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저희 그 50m 국제구역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골프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요구한 할인이라든가 우리 셔틀버스 등의 이용 혜택을 드리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과 우리 공사의 진정한 상생을 이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개월 된 신입사원인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 답변 준비드리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느낌도 나가지고 뜨끔뜨끔 했었는데 굳이 이제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선박의 항해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처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뿐만 아니고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조율을 해서 매립부지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및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선박의 항해사랑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가 8월 1일에 개장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과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이제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제공할 거니까요. 점점 나아지는 스포츠센터 모습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등록도 많이 부탁드립니다.